계속해서 금쟁이 한번 176번 보시면 이제 여기도 간단하게 금쟁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아마 저 4번 같은 저런 질문도 이미 기출문제가 약간 유사하게 나왔었습니다. 먼저 금쟁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보시가 아주 편하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자, 1번은 그냥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 3학년 3반이래요. 중개를 의뢰했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다 대리했을 때. 자, 누굴 대리할까? 쌍방을 다 대리하면 손해를 분명히 입힐 수가 있습니다. 손해 입히건 안 입히건 쌍방 대리는 3학년 3반이다. 라고 해서, 자, 2번도 금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개업공인사가 중개의뢰인과 의뢰인의 대리인과 그리고 직접 거래했을 때 그 대리인하고 직접 거래도 본인에게 효과가 바로 갑니다. 우리가 민법을 대리를 배우니까. 자, 세 번째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직접 거래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자, 4번에 보실까요? 근데 4번 잘 보시면 전면 제한을 받지 않는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이렇게 살짝 속였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표가 안 날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금방 보이겠냐고요. 아마 모의고사도 이런 걸 아예 안 봤을 정도로 상당히 문장을 그냥 간단하게 바꿔놨습니다.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아파트의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 요건 이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장을 봤을 때 전매 제한된 그렇게 됐습니다. 전매 제한된. 그 문장만 살짝 바꿨습니다. 뭐 투기 과유지구도 아니고 전매 제한도 안 받는데 그렇게 전매 제한되지 않는 아파트를 거래했다고 무슨 금쟁이가 되겠냐고 합니다. 전매 제한된 그래야 이제 문제가 됩니다. 4번 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을 뻔히 알면서 당연히 들어가죠. 개업공사가 무등록 개업공사임을 알면서도 자기의 명의를 이용토로 했었다. 뭐 그건 당연히 금쟁이다.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이런 문제는 정말 정답이 안 보인다고 왜 또 답이 없나 라고 여러 번 정말 돌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4번 요놈이 바로 정답. 그 다음 이제 자 177번 이제 요놈 이제 29회 때 작년도 문제네요. 작년도 문제. 자, 여기도 이제 경공사 금쟁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아주 편하죠. 중개상물의 매매를 어부를 안에 있는 금쟁에 해당된다. 맞잖아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분양권, 입주권 그거 갖고 여기는 예를 들었습니다. 자, 먼저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체결됐습니다. 된 후 그리고 분양권의 매매를 다 답을 알려주네.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금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입주권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분양권은 매매를 중개해도 금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주 답은 그냥 편하게 보이고 나 2번도 안 틀렸고 게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했던 매각 조건 등을 기재를 하여 그리고 인쇄를 해놓은 양식에다가 매매 대금과 그리고 지급 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 여기 뭐 투기를 조장합니까? 아니죠. 그냥 기재를 하는 분양계약서. 분양계약서 작성서 또 줘야 되잖아요. 거래계약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그럼 증세에 해당됩니까? 증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 않는다가 맞습니다. 뭐 청약 저축. 아니면 무허가 건물 확인서, 주택 상환 채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증서에 해당되니까요. 여기 정말 증서가 아니요. 하나의 그냥 양식에다가 기재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거래가 와서 써서 줘야 되니까 그거는 금쟁이가 아니다. 맞았습니다. 3번. 이것도 이제 여기는 금쟁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저거 효력 규정이다 라고 이것도 뭐 민법 교수님이 냈나봐. 4번 볼까요? 개업공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 이거 뭐 효력 규정 자체가 아닙니다. 효력이 발생 안 하나요? 아니요. 금쟁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두들겨 팰 거요 라고 단속 규정이지. 여기는 처벌 규정이지 효력 규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요놈이 엉뚱했었고 이런 문장 잘 안 냈었는데 괜히 이렇게 내놓으니까 헷갈리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전문장만 이상했지 나머지 아주 편하잖아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한다. 이건 뭐 너무 심각입니다. 매매하면 초과 판단, 증서, 저 밑에 투기 들어갑니다.
답은 바로 4번. 연원이 바로 작년도 문제였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요거 이제 24회 때 문제인데 약간 오래된 건데 요건 아주 정말 쉬웠었죠. 보실까요? 금쟁이가 아닌 것은 뭘까요? 자, 1번 볼까요? 또 이제 바꿨죠. 중개사업으로 풀었네. 토지의. 아까 계속 무슨 건축물에 그러더니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쟁이다 아니다? 이다. 중개사업을 풀었을 뿐이지 이다. 들어갑니다. 그거 계속 사고 팔고 해봐봐. 교도소 1학년 반에 보낼 거예요. 딱 기다려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등기된 이목의 매매를 여기 이제 아예 그냥 중개사업을 그냥 아 요거 다섯 개 다 풀지 등기된 이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주 답을 알려주고 전화하나 봐. 2번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중개사업을 또 풀었네 게입니다. 세 번째 중개은행과 직접 중개사업을 거래를 하는 행위 당연히 들어가죠. 직접 거래 안 돼. 내가 살게, 내 거 사봐.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말 이제 다 푸네 아주.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요게 정말 기출문제인데, 1번, 2번, 4번. 그냥 중개사무 그냥 다 풀었습니다. 문제 내기 싫은가 봐. 4번. 아주 간단하게 검증이 알고요. 그 다음에 네 번, 5번. 일방의 중개은행 대리, 뭐 일방 대리입니다. 일방 대리, 쌍방 대리 바로 보이죠? 타인에게 중개사무를 임대를 하는 행위. 검증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까 박스에서도 유사하게 나왔었는데 아니다. 일방 대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뭐 정답은 5번. 요건 24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79번은 또 이제 23회 바로 그 전에 나왔었던 금쟁에 해당하는 것은 뭐래요? 이런 문제는 좀 괜찮죠?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개업공사가 중개업과는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로또 복권을 팔아도 괜찮고 담배를 팔아도 괜찮고 뭐죠? 옷가게 꽃가게 다 괜찮다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봐봐. 공인중개사는 가능합니다. 법인은 안 되는데. 자, 1번은 뭐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이렇게 상가 분양된, 이런 문장 정말 중요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사가 상가 분양된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다 겸업은 절대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양된, 관리된, 상다. 문장이 바뀌어도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이런 문장 계속 문장 바꿔서 낼 거야. 라고 2번 여긴 초과해서 금을 받아도 겸업이니까 중개업이 아니니까 아무 문제 없어. 금쟁이가 아니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업공인주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를 했대요. 금쟁이다 아니다. 그렇죠? 금쟁이다. 이건 바로 들어가죠. 누구를 안 통하고 옆집을 꼭 통하려니까 다른 기업을 통해서 매수를 하면 괜찮은데 아예 누구도 안 통하고 직접 중개보수 아끼려고 그러나 그러면 이제 3학년 3반에 입학가 지급입니다. 요거 매수하는 행위 요거는 금쟁이다. 그리고 자기 물건 아닙니다. 뭐 아버지, 아들 그리고 부인 명의 다 괜찮습니다. 내 것만 아니면 돼. 판례도 인정을 해. 자, 4번 볼까요? 개업공사가 자신의 아들이 그리고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로 임차를 하는 것.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니다. 문제가 안 되고 여기는 금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방을 대리한대요. 개업공사가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거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180번도 이제 여기는 25회 때 정말 나란히죠. 뭐 23, 24, 25 매년 나오니까 바로 나오고 그 아래도 26개 떴고 나오고 금쟁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자, 1번은 그냥 아주 정확하죠. 토지 또는 건축물에 바로 매매를 업으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해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저기 일곱 번째 탈세네요. 개업공사가 이를 동조해서 그 전매를 중개하는 거 금쟁이다 아니다? 이다. 세금을 못 받게 하면 국가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3학년 3반이요.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개업공사 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 우리 가입을 숨긴 채, 뭐 이런 판례는 정말 판단을 그치는 행위에서 엄청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숨긴 채 이에 비해서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한 2억밖에 안 되는데 2억 5천에 팔고 그 차익 5천만 원 호주머니 들어가고 그러면 교도소 가고 그입니다. 세 번째 판단을 그르쳤다.
라고 해서 금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개업공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금쟁이 들어간다. 이건 정말 바로 직접 거래입니다. 대리인하고 거래를 해도 직접 거래다. 본인에게 효과가 바로 가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볼까요? 막 복잡하게 막 써놨는데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은 개업공사 의뢰 중개로 그 다음에 X부동산을 매수했던 갑이 근데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여기다 다른 개업공사 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좀 아주 바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다른 개업공사 이렇게 병을 통하면 개업공사 갑은 문제가 된다. 전혀 안 된다. 꼭 이렇게 거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5번이 바로 정답이다. 그리고 181번 정말 저거 형벌만 갖고 시험 문제 26개 때 간단하게 냈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그럼 이제 개업공사 금쟁인데 벌칙에 연결이건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옳은 것을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자, 먼저 기업번 볼까요? 쌍방. 저기 일방대리, 쌍방대리 하면서 써놨네요.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렸을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아요? 틀려요? 그죠? 맞아요. 그죠? 매매하면 초과판다 말고 그 아래 그죠? 정서를 직접 쌍방 투기. 여기는 3억류 선반 맞습니다. 기업번은 맞았네.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인가 봐.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니은번 첫 번째 매매 매매를 업으라는 건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거 그럼 3학년입니까?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 맞아요? 틀려요? 그죠? 맞아요. 정말 나란히 경련 권호이 바로 정답입니다. 벌써 답도 두 개 나왔네. 답은 1번이네. 요 정도 알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야 되는데 자 디귿번 볼까요? 양도가 자,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여유 부리시면 안 되고 증서 등의 매매를 증서 증서가 1학년이냐? 그게입니다. 증서 몇 학년이다? 3학년. 저기 증서를 하면서 바꾸면 하는 게입니다. 이놈 틀렸고. 그 다음에 초과. 초과가 3학년이니 게입니다. 사례, 명목으로 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거. 초과는 얼마다? 1학년. 매매하면 초과판다? 거기는 1학년이요. 정말 이런 거 아주 제일 쉬웠던 것 같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뒤에 이제, 자, 일곱 번째는 이제 개업공사의 뭐, 교육. 뭐, 교육도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올 정도니까, 교육은 정말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자, 실무교육, 그리고 항상 봤던 것처럼 이제, 그리고 욕하면서 받는 교육, 연수교육. 그 다음에, 자, 저 뒤에 이제 커피 타는 교육, 직무교육, 시간 같은 거 꼭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안 받아도 된다는 거래사고 예방교육 자 이런 것들은 꼭 매년 무조건 한 문제가 꼭 나올 정도니까 이 정도는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고 이제 나중에 시험을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교육 같은 거 정말 안 받으면 정말 아주 크게 문제가 되니까 교육은 꼬박꼬박 정말 꼬박꼬박 나중에 이제 문제 안 되게 정말 꼭 받으셔야 됩니다. 104페이지 한번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4페이지 이제 교육. 교육 종류가 이제 꽤나 되는데 누가 실시한대요? 그리고 누가 받는데요? 시간이 얼마 정도 된대요? 그 다음 이제 특징 같은 게 이제 뭐래요? 라고 해서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매년 시험 문제가 매년 무조건 나올 정도니까 한번 정리를 꼬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교육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첫 번째 실무 교육입니다. 실제 업무를 할 거잖아요. 실무 교육. 자, 누가 실시하고 누가 받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요 실무 교육 받고 나면 이제 주기적으로 욕하면서 꼭 욕은 두 사람이 합니다. 욕하면서 이틀 동안 받아 2개월 전에 통보가 와. 그리고 2년마다 받아.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연수교육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커피 타는 교육, 직무교육, 책임자 보고 직무교육 받는다라고 엉뚱한 소리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직무교육,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는 누가 실시한대요? 이제 실시권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시권자, 자, 임자가 좀 달라. 자, 먼저 실무교육 누가 실시한대요? 저 시도지사,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시도지사가 그럼 여기다 이제 시도지사인데 무슨 국장 그리고 등록관청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간 일 바빠.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 우리 국토교통부 여기 있을 건데 가서 물어보면 저거 한정치산자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 실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럽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똑같아. 요 두 군데 여기는 아니오 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연수교육도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시도지사 이분이 바로 실시해.
근데 조심하시게 직무격은 두 개입니다. 직무격은 시도지사도 실시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 실시 못한다 그러면 X 국장만 빠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구들 실시한다고요? 등록관청. 그러니까 등록관청이나 낄 자리가 없으니까 너 한번 해봐봐 라고 해서 등록관청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하자 국장만 좀 빠져라. 요 두 사람은 가능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누가 받는가라고 해서 이제 대상, 그리고 첫 번째로 실무 교육은 먼저 첫 번째 대표자 우리 법인은 뭐 대표자가 되건 개인의 대표자가 되건 받아. 두 번째 임원, 자 임원이나 사원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3분의 1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임원 사원은 누구라고요? 전원 다 받아야 됩니다. 다 자격증 있거나 없거나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임원 사원들 다 받아 그럽니다. 거기다 이제 세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 소속 보고 무슨 직무교육 그러면 큰일 납니다. 소속도 사장님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받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도 무슨 교육 받는다? 실무교육. 자 그다음 이제 연수교육, 여기 뭐 당연히 대표자 두 사람이 꼭 역을 해. 대표자와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자 임원사원 이상을 좀 안 끼긴 했었는데 일단 소속 공인중개사,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무슨 교육 받아라? 연수 교육 받아라. 그리고 직무 교육 누가 받는데요?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 중개 보조원, 자격증 없는 사람. 여기다가 소속 그러면 안 됩니다. 중개 보조원, 요 사람이 받는 교육이 바로 직무 교육. 그 다음에 뭐 분사무소는 뭐 당연히 책임자도 어차피 여기 들어가니까 책임자, 대표자, 책임자는 무슨 교육 받아? 실무 교육 받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시간은 정말 매년 나올 정도다. 시간 몇 시간 받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실무교육 몇 시간 받는데요.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9시부터 저기 6시간, 6시까지 그냥 점심시간 하루 빼면은 딱 8시간 나올 겁니다. 4, 8에 30일. 하루는 오전만 하고 중개사무소 가서 잔금 받아라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폭도 생각해 준다고 했습니다. 28시간 이상. 그래서 이상에서 얼마라고요? 32, 4, 8에 32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획입니다. 바로 32시간 이내로, 이하라고도 괜찮을 건데 하다 이내로 실무교육 받아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연수교육 얼마 정도 받는데요? 여기 이제 이틀, 그럼 이제 2, 8에 16인데 또 하루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가서 잔금 받으시고 12일입니다. 꼭 4시간 빼줍니다. 12시간 이상에서 16시간, 28일 16개입니다. 여긴 4일, 그놈의 반토막 이틀개입니다. 그래서 16시간 바로 이상을, 자, 이내, 그래서 이제 이내로 여기 이제 연수교육 받아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교육을 얼마 만에 통보한대요? 2년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직무교육은요, 직무교육은 몇 시간? 3시간. 정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난다는 우리 수업시간하고 비슷한 3시간 이상에서 몇 시간이네? 4시간. 요 4시간 이내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교육, 바로 여기는 커피 타는 교육, 직무교육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 연수교육만큼은 얼마마다? 2년마다 이렇게 2년마다 받고 그 다음에 얼마만에 통보가 온다고요? 2개월죠. 계속 무슨 2개월 끝납니다. 2개월 전에 소속하고 니네 둘 개입니다. 니네 둘 2개월 개입니다. 여기다가 통보해주고 개입니다. 시험문제 엉뚱하게 뭐 공고하고 통보한다. 누구 보라고 공고한데 둘한테만 통보하면 되지. 뭐 이상한 그런 문제를 시험문제 내갖고 아주 골탕 먹이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제재. 제재도 정리해볼게요. 여기는 뭐 따로 제재가 없고 그냥 여기는 근무 전에. 자, 근무 전에 반드시 받아야 돼. 자, 근무 전이나 등록 신청 전, 아니면 신고. 자, 등록 신청이나 신고 전에, 이렇게 신고 전에 반드시, 분사무소 신고 전에 반드시, 자, 필수적으로 전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근무를 못 해. 등록신청도 못해, 분사무소 신고도 못해. 근데 연수교육 안 받으면 이거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작년도 약간 유사하게 제재 나왔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뭐를요?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조심하시게 그냥 공고는 한다 안 한다, 공고 안 한다, 누구 보라고 공고하고 통지를 한대요. 그냥 통지만,
통보만 해서 둘 받으러 오세요 이러면 되는 거지 뭘 공고를 하고 통보를 하냐고 이런 것도 치사하게 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로 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바로 여기 이제 근무 전에 여기 똑같습니다. 근무 전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자, 필수 이수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근무 못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거래사고. 자, 거래사고 예방교육. 뭐, 요건 이제 간단해서 거래사고를 예방합시다. 자, 예방교육. 근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그냥 죄다 나옵니다. 누구도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 실시 못한다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요? 시도지사도 여기도 실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록관청도. 자, 이런 식으로 등록관청도 모두 다 를요 거래사고 예방교육 여기도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해. 자,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대상은 여기도 이제 개업공사 등입니다. 등이니까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 뭐요? 다 들어가요. 바로 이제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등도 여기는 정말 중개보조원도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중개보조원까지 다 들어간다. 중개보조원도 포함을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그리고 여기는 실시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 안 해도 괜찮아. 안 받아도 괜찮아. 여기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통보합니다. 며칠 전에 통보한다고요? 열심히 생각하나 봐. 열흘 전. 이렇게 10일 전에. 10일 전에 공고하거나. 여기가 이제 공고하거나 합니다. 공고하거나. 보라고 안 받아도 되니까 아니면 통지 이렇게 통지한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서 하나 반드시 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침은 잘 안 내긴 한데 지침까지도 보시면 되겠죠. 5번 이제 교육 등의 지침. 국장이 시도지사가 잘못하니까 국장이 바로 나서서 한번 똑바로 해봐라 이런 게 바로 지침입니다. 여기 지침은 국토교통부 장관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그리고 장관이 그리고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 그리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목적은 그냥 간단합니다. 바로 여기 이제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이제 여기는 시행할 수 있다. 라고서 여기는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균형이 안 맞으니까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려니까 이런 수일 겁니다. 균형 유지를 위해서 목적은 요겁니다. 바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 요 정도만.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여기서 이제 꼭 이제 시험 문제 아예 안 나왔던 것은 바로 여기서 이제 교육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 실무 교육은 여기 이제 법률 지식입니다. 법률 지식. 뭐 경영 실무 이런 거 아주 간단합니다. 법률 지식을 위해서 실시하는 게 바로 실무 교육. 그리고 여기 법제도 변경, 법이나 그리고 제도의, 요 제도의 뭐라고요? 변경. 자, 변경사항입니다. 많이 바뀌니까 2년마다 주기적으로 공법세법 난리 부르스 칠 거예요. 그입니다. 변경사항을 한번 다시 한번 배웁시다. 그래야 사고 안 치지겠다. 그리고 커피 타는 교육 그냥 직업윤리. 나는 그냥 커피 잘 타고 직업윤리입니다. 자, 그리고 인사만 잘하면 돼. 이런 게 바로 직업윤리 등입니다. 그냥 거래사고 예방은 거래사고 예방이고 지침은 전국적인 균형유지고 자, 이러면 다 되고 이거 뭐 반드시 시험 문제가 꼭 하나는 나오니까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교육. 자,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온 뭐 작년도 문제 정말 29회 때 문제 괜찮았고 다음에 이제 뭐 교육 받아라 저런 것도 이제 184번도 유사하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렵진 않고 그리고 182번 이렇게 작년도 문제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서 먼저 182번 보실까요? 개업공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또 이런 문제 좋은 문제 같으면 또 올해 박스만 좀 다르게 해서 또 나올 거예요. 올해가 30회요.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본 보실까요? 이렇게 요 문장 나왔을 때가 약간 애매했습니다. 실무 교육을 받는 것은 그러면 사무소 뭐 갖추는 것도 이제 똑같습니다. 실무 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 사무소의 개설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그죠?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딱 애매하게 써놓으니까 법전에는 뭐 따로 나온 거 아닙니다. 등록기준 해갖고 우리도 저 앞에다가 교육받아라 사무소 얻어라 결격 없어라 그랬잖아요. 자격증 있어라
그거는 등록 기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문장을 살짝 운용했습니다. 저렇게 내본 적이 없었는 문장인데 나왔죠. 입니다. 기억이 애매하면 나도 봐봐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번호는 들어가. 맞아. 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이런 거 자꾸 내고요. 사무소 문 닫고 1년 안 됐다. 그럼 업무 다 하는데 또 받으라.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13만원 내놓고 4일 동안 빡세게 입니다. 자, 니은번 개업공사로서 그리고 폐업신고를 한 후 소속도 마찬가지고 종료신고한 후 1년 이내에 1년이 안 됐다는 겁니다. 소속 공인주사로서 고용신고하려는 경우는 이제 사무소 그냥 나 이제 더 이상 사장 안 할 거요. 이제 종업원 할 거요. 소속 공사로서 고용친구 하려는 경우는 실무교육 근데 받아야 한다.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뭐 상식적으로도 1년 안 됐는데 왜 또 실무교육 받아야 되냐고.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럼 니은번 들어가면 틀렸겠네요. 저기 1번 틀렸네. 3번도 틀렸네. 그입니다. 5번도 틀렸네. 그럼 2번하고 4번 중에서 답인가 봐. 디귿 하나 보면 답이 나와. 그입니다. 근데 디귿번 보실까요? 정말 여기서 보자마자 나 니은번은 고민할 것도 없고 다 벌써 나오네. 디귿번 연술교육의 시간은 이렇게 시간은 맨날 물어본다고요. 28개입니다. 여기 수요일 목요일 가면 한정치산자 그럴 거예요. 바로 야 28시간 이상에서 32 연수가 그렇습니까? 연수는 얼마다? 12, 12에서 16. 그냥 아주 벌써 답 나왔네. 디귿번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은 답이 아니네. 벌써 이거 보고 답이 나왔네. 그입니다. 괜히 또 니로에서 이제 고민 하십니다. 저거 500이야 100이야 하면서 고민하고 계신 바보입니다. 답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니로번 볼까요?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 공시 확인을 운명시하면서 받잖아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꼭 제재 갖고 시비를 걸어요. 500만원 약과대로 부과한다. 맞잖아요. 500짜리입니다. 대형 추가 선물이요. 100이 아니오.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23, 10, 50배 별표만 해두. 게임입니다. 여기는 맞아. 1번은 맞아. 게임입니다. 답은 몇 번이래요? 2번. 뭐 작년도 문제가 꽤나 괜찮았다는 겁니다. 난이도는 상급에 좀 들어갔었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83번에서는 개업공사 등의 이제 교육이고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 볼까요?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이탁이 없었을 경우는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그죠? 아주 정확하게 맞았죠. 라고 당연히 맞고. 그 다음 2번 보실까요? 연수교육을 실시할 경우는 그 교육에 일신한 여기 정말 이것도 기출문제였습니다. 28일 때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신한 장소 등을 관보에다가 공고한 후 누구 보라고 저렇게 공고한데 둘이면 딱 아는데 공고한 후에 대상자한테 통지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자, 이런 문제 정말 치사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문제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여기입니다. 공고 하나 안 하나 맞는 것도 같고 자, 그래서 공고한 후 그게 틀렸다고 생각도 못 해봤고 여기입니다. 공고한 후가 틀렸대요. 그냥 관보에 이런 건 빼고 그냥 그 장소를 대상자 두 명에게 통지해야 된다. 통지만 하면 된다는 거지. 뭔 관보에다가 누구 보라고 통지해. 관보에다가 뭘 공고하냐고. 2번이 요놈이 틀렸다는 겁니다. 어째 답이 없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교육을 받은 개업공사 그리고 소속 공인중사 그 두 명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저렇게 2년마다 욕하면서 교육받으러 가요. 이틀. 그다음에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잖아요. 뭐 이건 뭐 틀린 건 없고 그입니다. 그리고 시간 또 나왔네. 네 번째 직무교육의 시간은 3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하로 한다. 맞잖아요. 자, 3시간 잠깐 졸다가 4시간 잠깐 졸다가 봐 앞일을 한번 깨워갖고 보낸다는 교육 맞아.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 다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안 틀렸고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개업공사 등에 중개보전도 들어가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정말 여기까지 딱 보면 어째 답이 없냐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정말 아주 무지 아주 더럽게 치사했습니다. 공고한 후 거기가 틀렸다. 공고는 없다고 합니다. 공고는 저기 고려사고 예방교육에 보라고 공고하거나 통지한다. 거기서 나오니까 헷갈려보라고 저렇게 냈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다 쓰러졌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5번에서 이제 184번 뭐 이런 문제도 유사하게 나왔었는데 아주 간단하죠. 지금 이제 저기 기억면 쭉 써놓고 기억이냐 디귿이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은 박스에서 누굽니까? 라고 우리는 경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는 기업 공인사에 소속 공인주사가 되고자 하는 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사장님하고 빡센 교육 사유를 같이 받아야 돼요. 들어가. 첫 번째 이놈이 기업이면 기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설 등록을 신청,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전원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사원.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경련, 디귿 해서 세 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는 미움 이렇게 됐을 건데 폐업신고 후 1년이 지난 뒤 1년 지나버렸습니다. 1년 이내가 아니라 지난 뒤 그럼 365일 지났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그러면 몇 개 받는다? 다 받는다. 그입니다. 경리은 디귿 니을 미움에 해놨으면 미움까지 다 들어가. 그러니까 설마 그러지 마시고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여기는 다 들어가. 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해서 경리은 디귿 니을 미움 이렇게 있으면 미움까지 다 들어간다. 여기는 다 받아야 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85번도 여기도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냐요? 1번 아주 간단하죠.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맞고. 교육도 28에서 32도 맞고. 근데 세 번째 볼까요?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나버렸대요. 2년만 지나도 안 되는데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입니다. 어머 손댄지 오래돼갖고 몰라. 그러니까 사고치니까 바꿔와.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로 이전을 하면은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당연하게 쪽입니다. 업무 손 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무실 옮겨가는 거니까 안 받아도 돼. 그 소리입니다. 근데 5번 해볼까요? 법인이, 자,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근데 갑자기 사원은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대요.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임원사원 다 받는다. 여기 사원은 종업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회사를 출자해서 설립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우리 사원, 출자사원 이럽니다. 여기도 받아. 전원이 다 받습니다. 답은 그냥 편하게 오버. 저렇게 쉽게는 안 나올 정도로 여기는 너무 쉽고 오기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면 186번. 여기도 교육.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실무교육 정확하죠. 28에서 32시가 맞고 그 다음에 이번에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아까 2년 때문에 틀렸죠? 1년 이내 맞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2년 이내니까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맞잖아요? 업무 손댄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2년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2년 넘어가면 이제 13만 원 깨진다. 4일 동안 가서 빡세게 교육받고 와야 된다. 안 그러면 등록신청이 근무고 다 못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경우는 등록신청을 1년 이내에 법인인 개업공사가 이건 뭐 엉뚱한 소리 한데요. 법인인 개업공사가 실시하는 법인인 교육을 실시하는 얘기입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됩니다. 누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이 뭐 엉뚱한 소리 한데요. 법인이 무슨 실무교육을 실시해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경영상담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이놈이 엉뚱하고 그 다음에 연수교육 만들어볼까요?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를 할 경우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이렇게 욕하면서 받으니까 2개월 전까지 아주 여기서 역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연수교육 일시나 장소 등을 이렇게 공고란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대상자한테 뭐 한다? 통지해야 된다. 이런 문장을 가지고 차라리 앞에서 공고하거나 통지 왜 틀렸냐고 그걸 치사하게 냈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걸 신경을 여기는 열심히 신경을 쓰면서 바꿨냐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그리고 그 신고 일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잖아요. 분사무소 책임자 보고 직무교육 그렇게 최근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5번은 맞아.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리고 이제 187번 이것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27회 때 나왔던 문제도 아주 괜찮았고 그입니다. 작년도 문제다 더 괜찮았던 것 같고 그입니다.
먼저 옳은 거래요. 자, 1번 보실까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개인단, 그리고 고용신고 이전, 그리고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갑자기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데 욕부터 먼저 하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자, 무슨 교육이라고요? 실무교육, 실무교육이 뭐는 어떠한 소리 한대요? 여기는 X. 여기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바로 나왔습니다. 1번 X. 다음 2번 보실까요? 폐업 신고 후 그리고 1년 이내 폐업을 하긴 했는데 1년 이내다. 그러니까 365일 안 지났던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답은 쉽게 나왔잖아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럼 1년 이내인데 받아야 되겠냐고? 받지 않아도 된다. 맞잖아요. 답은 그냥 편하게 2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 뭔 1개월이래요. 2년은 맞는 것 같은데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할 경우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년은 맞았네 욕하니까 되기 1개월 전까지 살짝 이렇게 바꿨잖아요. 연수교육 일시나 장소 등을 당사자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다? 그렇죠. 1개월이 틀렸다. 얼마? 2개월 전. 2개월 전인데 뭔 1개월이냐? 3번은 그래서 틀렸고, 오케이입니다. 근데 4번, 지금 연수교육이 저렇게 커피 타냐? 오케이입니다. 연수교육의 교육 시간은 이틀인데 3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하다. 자, 3시간, 4시간, 요거는 직무교육입니다. 어디가 있으니까 헷갈려봐라. 여기다 또 28개도 안 되고, 얼마라고? 12에서 16시간. 자, 이하라고 해야지 뭔 엉뚱한 소리 하냐? 4번도 틀렸고. 그다음에 저 5번에 보실까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 보조도. 근데 2년 이내인데 직무 교육은 받아야 한다.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정5번도 안 받아. 1년 이내면. 그래서 5번은 뭐 당연히 틀렸고 답은 몇 번이고 2번이 맞았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188번에서도 교육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먼저 1번에 보시면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를 한다. 맞았다 틀렸다? 그렇죠. 맞았다. 뭐 어렵지 않네요. 그리고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회에서 그리고 30이다. 여기다 12 그러면 안 된다. 3시간, 4시간은 말이 안 되고 입니다. 맞았네. 48에 32. 그리고 오전에 자 하루는 오전만 하고 잠금 받으러 사무소 가세요. 밥 먹고 사무소 가세요. 요 소리였습니다. 2번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실무교육을 실시할 경우는 교육실시기관은 그 다음에 교육일 7일 전까지 여기도 이제 뭐 실무교육인데 지금 7일 전까지 교육의 일시나 장소 등을 실무교육 받으라고 통지한 얘기입니다. 저 7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2개월 전 그래도 안 됩니다. 실무니까. 그 다음에 내용 등을 대상자한테 통지해야 된다. 실무교육을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직무교육도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연수교육만 주기적으로 욕하는 교육만 통지를 하는 거죠. 받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욕한다고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말이 안 되는 소리네요. 근무 전에 등록신청 전에 신고 전에 먼저 받고 오세요. 그렇지 통지하는 것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통지 그냥 천년만년 기다려도 통지 안 올 거예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사 소속 공인조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맞죠? 그다음에 12 맞죠? 지금 이제 연수니까 그다음에 16시간 이상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주 정확하게 맞았네. 입니다. 2년도 맞고 이틀도 맞고 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도 맞고 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중개 보존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2년 이내 다시 아까는 틀렸었고요. 다시 이제 고용신고가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까는 틀렸었고 입니다. 5번 연어 맞았고 여기 틀린 것은 3번만 틀렸고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9번 아까 수수료 한번 해봤던 거 요런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 많이 가깝겠죠. 189번 아까 이제 한번 써봤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할 건데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 옳은 것만 한번 박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 수수료 낸다 안 된다? 낸다. 첫 번째 그럼 기업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저기 기업번 없는 4번, 5번은 벌써 틀렸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문제는 금방 그냥 답이 좀 추려져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또 니은번 보면 이제 벌써도 답이 달라질 수도 있어. 저기 3번은 니은이 없네. 니은번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들어간다 하다 처음에 등록신청이 됐건 분사무소 신고가 됐건 처음도 있어 그입니다. 그 다음에 D급번 잘 보셔야 되겠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 받는 자 교부 처음에 축하합니다 그입니다. 우리 11월 27일에 합격자 발표하죠 그입니다. 한 일주일만 되면 받으러 오세요 이제 이럴 겁니다. 이제 교부 받을 때 수수료가 있다 없다? 수수료 없다. 그럼 벌써 이제 답은 나 나왔죠? 3번은 틀렸네? 자, 그러면, 자, 1번하고, 그 다음 2번 중에서 답이 걷네. 이제 1번 하나 보면 답이 나오겠다. 그럽니다.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에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스스로 있다 없다? 있다. 그럽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럽니다. 그리고, 자, 민법 볼까요? 중개사무소 휴업. 그리고 폐업신고를 할 때 스스로 있다 없다? 거기는 없다. 라고 해서 답은 나왔다. 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가깝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0번. 이것도 정말 아주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정말 별표 3개감으로서 이거는 26회 때 나왔었던 교육. 자, 교육 이런 문제 정도 아까 두 개 그 정도만 잘 풀어보면 웬만한 문제도 다 걸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아주 너무 많이 풀어보지 말고요. 딱 정리만 잘 해보면서 정확하게 하다 교육은 뭐가 나오더라 어떻게 나오더라 예상만 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옳은 건데 1번 옳은지 볼까요?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사는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어째 잘 나오던 이상한 소리 하네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갑자기 커피 타는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무슨 교육? 연수교육. 자, 이런 건 뭐 뻔히 알 수가 있는데 1번 틀렸고 26개 때 나왔던 기출문제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일전 그리고 1년 이내에 그리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또 여기도 마찬가지 갑자기 잘 나가다가 연수교육을 지금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데 욕부터 뭔지 아니? 그입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렇죠? 앞으로 실무 할 거잖아. 무슨 교육 받아? 실무 교육. 실무 생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고 치니까 4일 동안 빡세게 가서 받고 와.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엉뚱한 소리이고 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그리고 1년 이내에 다시 중개 보존으로 고용신고 그 다음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무슨 교육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아주 정확하죠. 아까 틀렸더니 이놈은 아주 정확하네. 1년 이내니까 중개보전으로 다시 커피 탈 거니까 등록관청도 맞습니다. 실시하는 바로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아주 정확하게 나왔네. 이놈이 바로 정답이었네. 26회 때는 그입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요? 앞에는 맞는 것 같은데 뒤가 이상하네. 자, 연수가 커피 타니 그입니다.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에서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오전만 끝나고 밥 먹고 어디 다른 데 가셨네.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하다. 어디가 틀렸다? 연수가 틀렸다. 거기는 얼마다? 12. 이틀은 받아야 되는데 뭔 소리 안 돼? 3시간, 4시간 그건 직무교육 기억입니다. 4번은 뒤에가 틀렸구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약간 생소했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해서 시행하는 교육의 지침에는 교육대상, 그다음에 교육과목, 그다음에 교육의 시간 등은 포함되는데 수강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자, 이런 것들은 이미 그냥 정답이 나와서 어렵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었으니까 바로 그게 바로 정답. 자, 금방 알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109페이지 아마 자, 요거 이제 이론만 한번 간단하게 보면 자, 중개보수는 꼭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중개보수 109페이지. 109페이지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한번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9페이지가 바로 이제 중개보수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09페이지가 이제 중개보수인데 바로 109페이지 여기 이제 중개보수가 딱 두 개. 근데 요즘에는 꼭 내용만 아마 올해는 아마 계산 문제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두 개. 자, 내용 문제 하나. 그다음 계산 문제 하나. 이렇게 꼭 반드시 중개보수는 두 개 나온다. 라고 해서 여기는 꼭 예상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중개보수 기준 아마 출제 1순위가 여길 겁니다. 중개사무소하고 중개대상물이 다르다. 특히 이제 이 기준에서 주택만 그렇다는 겁니다. 상가는 안 그래요. 상가는 그냥 무조건 0.9요. 사무소가 됐건 아니면은 저기 물건 소재지가 됐건 그건 상관없는데 주택은 바로 사무소하고 물건 소재지가 다르면 왜냐면 전국의 시도가 이제 다르지 않아서 서울 걸 다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지역이나 그냥 서울특별시 조례가 똑같아서 어느 지역이나 같은데 사무소와 물건이 다르면 어디요? 자, 그입니다. 먼저 기준인데 중개사무소, 이렇게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는 여기 세종시에 있고 물건은 저기 대전이 있어, 그입니다. 세종시 조례를 따라갈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사무소는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개대상물. 주택의 소재지 그래도 괜찮고 중개 대상물 이렇게 대상물하고 차이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중개상물 저기 대전에 있고 계십니다. 대전에 저기 대전역 앞에 중구계입니다. 대전에 있으면 사무소 기준이요? 아니면 물건 기준이요? 근데 웬만하면 다 물건 따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라고요? 저 사무소 이렇게 이상하니까 물건 안 따라가. 서울에 있어도 대전에 있어도 저기 아래쪽에 강원도 있어도 전라도 있어도 경상도 제주도 있어도 다 오더라고요. 중개 사무소. 요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 따라갈 것 같은데 물건이 아니라 중개 사무소다. 물건 따라가니 얼마나 골치 아프냐 합니다. 서울이라고 서울 대전이라고 대전 난리 날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액자를 몇 개 준비한다고요? 이제 18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벽에다 걸어놓으면 아주 참 볼만할 거예요. 서울은 조례가 어디가 있대. 찾고 다니면서 하루 내내 벽 찾아보다가 그리고 벽 그렇게 다 그냥 못 박아놓으면 이제 벽 다 부서질 겁니다. 중개사무소 하나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개대상물. 자꾸 시험 문제 출제 1순위가 요겁니다. 중개대상물의 시도의 조례다. 그러면 X다.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의 시도의 조례지, 요 시도의 조례지, 왜 물건을 따라가게입니다. 물건 따라다니면 엄청 골치 아파라고 사무소. 사무소는 정말 편하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어도 세종시에, 그 다음에 저 아래 경상도에 있어도 세종시, 제주도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도 세종시 얼마나 편하냐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이제 요율. 자, 요율은 이제 뭐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주택. 자, 주택입니다. 자, 주택에서도 이제 여기도 이제 매매하고 이제 임대차 꼭 나눠보셔야 됩니다. 매매하고 이제 교환. 자, 소유권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임대차. 요 두 개 외입니다. 임대차 등이라고 해서 이제 임대차 등은. 자, 요율 같은 것은 꼭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매매가 얼마고요? 0.95. 자, 소유권 있는 사람은 돈 좀 있나 봐. 라고 해서 0.9%가 최대인데 0.9% 내에서 시도 조례로 입니다. 이것도 합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시도의 조례로. 조례로 감제. 조례 요율 줄 건데 뭐 5천만 원 미만. 그럼 0.6이고 한득이 25만 원이고 하면서 이제 구간이 아주 꽤나 그냥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요율 줄 거니까 요율은 그냥 기억도 하지 마셔.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은 얼마라고요? 한 단계 낮춰. 0.8% 그죠? 내에서 바로 이제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도 시도의 조례. 5천만 원 미만은 똑같이 따라간데 0.5여. 그리고 한도액은 20만 원이다. 자, 중개보수 계산해봐라. 그 문제는 맨날 5천만 원 미만이 나온다. 0.5가 나온다. 한도액은 20만 원이 나온다. 고수리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주택 외. 주택 외에는, 자, 주택 외에는 이제 상가, 그리고 공장, 그리고 자, 토지, 요런 게 바로 이제 주택 외에 들어갑니다. 주택 외에는 따로 이제 뭐 매매 교환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여긴 얼마라고요? 0.9% 내에서 여기다 조례로 만듭니다. 뭐 협의. 자, 협의를 정합니다. 협의로 알아서 바뀌게 됩니다. 그냥 우리 이제 중개보수 주택은 얼마 받고 싶지 그러면 나중에 저기 사무소 게시에다가 주택 외에는 그냥 0.9라고 무조건 0.9라고 0.9 내 아예 퍼센트 내에서 협의인데 0.9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임대차도 포함되어 있다. 여긴 좀 다른데 임대차도 상가의 임대차도 다 포함을 해서 그냥 0.9밖에 없어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기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바로 이제 용도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상하수도 이렇게 상하수도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이제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이제 부엌등 이제 세 개 다 나올 건데 부엌등 화장실도 있고 욕실도 있고 여기에 설치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시설에다가 면적이 중요합니다. 85. 요걸 아마 60으로 한번 바꿔볼 것 같은데 85제곱미터 이하면 전용 면적입니다. 공용 부분 빼라 바로 이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주택처럼 이렇게 나눈 것처럼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돼 있을 때 매매하고 그다음에 교환은 얼마고. 자, 여기다 아마 0.6인가 0.5인가도 헷갈릴 겁니다. 그리고, 자, 임대차는 바꿔서 내봤습니다. 임대차 등은. 자, 그래서 이제 임대차 등에서는 아예 요율 안 주고요.
그리고 금액 주고 얼마니 고그 계산 문제가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안다고 전제하니까 매매 교환 얼마라고요? 0.5% 딱 정해졌습니다. 1000분에요. 그리고 임대차 등은 얼마고 정확하게 아까 0.8이 바로 여기는 최대 요율인데 반토막 0.4% 받아라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 같은 거 그냥 무조건 0.5니까 막 7억이 되건 8억이 되건 9억이 되건 1억이 되건 0.5여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교환. 정말 교환은 많이 해봤습니다. 교환은, 자, 교환은 이제 3억짜리, 4억짜리 물건 바꾸네. 여기는 뭐라고요? 높은도 괜찮고 큰도 괜찮은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양권. 분양권 전매입니다. 이것도 또 나올 것 같은데 분양권 전매. 총보장대금. 그럴 겁니다.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면 먼저 계약금 그리고 뭐 계약금 얼마고 중도금 얼마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잔금까지는 다 안 받아. 그리고 이제 계약금 이제 중도금에다가 그리고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중도금 그다음에 프리미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리미엄 정도까지는 받을 건데 어떻게 받는다고 여기다 이제 총분양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 당시입니다. 거래 당시. 그러니까 요 거래되는 그 당시까지만 받아라. 프리미엄도 금액이 들어갔으니까 그거까지 받아. 3억일 때 3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1억. 프리미엄 5천만 원, 2천만 원 이러면 그까지만 받으라는 겁니다. 네, 꼭 부장권 전매에서는 여기다가 총부장대금 이런 엉뚱한 소리입니다. 거래 당시의 그리고 뭐라고요? 금액으로 받아라. 거래 당시 금액이지 총부장대금이 아니다. 라고 좀 이따 이제 한번 총부장대금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총분양대금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잔금 안 받았는데 총분양금액으로 받으면 초과보수로 문제가 될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동리 세 번. 그래서 동리 세 번인데 동일한 중개대상물 그리고 동일한 당사자 그리고 동일한 기획. 자, 그랬을 때는 매매와 임대차 등 이렇게 거래할 건데 뭐만 받는다고요? 매매만. 뭐 이거 꼭 나올 정도입니다. 매매만. 매매만의. 바로 요기를 적용을 해야 된다. 매매만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입니다. 그리고 뭐 실비 같은 것은 확인해서 이제 바로 이전.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실비는 여섯 번째 그냥 간단합니다. 실비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확인. 확인은 등기상 증명서 좀 확인은 누구? 이전. 이전 쪽에서 받고 매도인 쪽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아까 계약금 등의 예치입니다. 요 계약금 등의 예치는 예치하면 누가 이득을 보냐? 좀 그건 취득. 매수인 쪽입니다. 예치. 하게 되면 여기는 취득 쪽, 매수인 쪽에서 바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빈 문제도 가끔씩은 자주 내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내용은 좀 꽤나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고 이제 몇 개만 한번 보고 이제 오늘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91번. 요 191번 같은 것은 좀 괜찮습니다. 중개 보수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한번 1번 보실까요? 개업공사하고 중개은행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 약정이 아무 소리도 없다는데 다 끝나고 아닐까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근데 그죠? 잔금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완전히 다 끝났을 때입니다. 여기는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약정이 있으면 거래계약 체결됩니다. 10% 받을 때 보수 주세요. 그런 것은 이미 먼저 약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수 그냥 먼저 약정하게 되면 쟤만 돈을 밝혀. 너한테 절대 안 올 거예요. 이러니까 처음에는 얘기를 안는 게 좋습니다. 다 끝나고 받아야 됩니다. 잔금 아니면 이행 완료라고 보셔야 됩니다. 1번은 X고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내고요.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그입니다. 100만 원인데 500으로 그입니다. 그 초과하는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강행규정이고 그러니까 초과하는 부분은 하여튼 절대적으로 무효여. 받을 수 없어. 합의해봐야 유효가 아니라 무효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입니다. 계약 주택 외인데 주택 외에 중개사물의 중개보수 한도는 그러니까 저 외를 동그라미 안 쳐놓으면 갑자기 헷갈립니다. 외인데 상가인데 시도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가 시도조례입니까? 아니요. 여기입니다. 그 주택 위
주택 유익을 해야 된다. 여기는 0.9% 내에서 협의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보수를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실무 가서 맨날 얻어맞으려고 초과 보수로 게임이다. 다음 네 번째, 개업공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서 실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 이건 뭔 엉뚱한 소리 한데요. 중개보수하고 실비는 따로요. 게임이다. 그래서 네 번째는 아주 엉뚱하고 그건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다는 문장 여기 나왔네.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하고 주택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개업공사는 중개대상물 아주 쓰러지겠네. 벽에다가 17개 18개 붙여놨니. 중개사물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에 물건 따라간대요. 조례에 따라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된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뭐라고? 중개사무소. 뭐 하여튼 이런 문제는 출제 제일 1순위. 그거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192번. 192번은 그냥 중개보수 한도하고 계산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요? 저 분양권 나왔네. 꼭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거기 나옵니다. 중도금의 일부만 납입돼. 우리 중도금도 1차 2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납입돼. 그럼 잔금도 안 받았고 중도금도 일부니까 1차 2차 나누면 또 남았고,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할 경우에 중개보수는 총 맞으려고 총분양대금에다가 잔금까지 받았는데 총분양대금이니 프리미엄을 합산하고 아주 중개보수는 짭짤하게 나왔거든요. 네, 프리미엄까지 합산했으면 아주 엄청 커졌습니다. 분양대금, 총 분양대금 3억인데 프리미엄 1억. 그러면 벌써 4억에다 그냥 곱해서 받았습니다.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교환. 교환은 거래대상 물건 중에서 앞쪽에 있네요. 두 번째, 큰 중개대상물 맞아. 하여튼 높은 것도 괜찮고, 큰. 동리 세 번. 자, 정말 동일 세 번 정확하게 나왔는지 봐야 됩니다. 동일한 중개사물에 관하여, 그리고 동일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이렇게 동일 세 번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문장이 짧다 그러면 동일 세 번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정말 매매 안 받든 매매할 거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아주 구구절절 맞고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의 임대차니까입니다. 세입자 오죽하면 남의 집에서 살거니 좀 깎아줘. 중개거래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맞죠? 이내로 한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이제 복수용도 중개대상물 건축물 중에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미만. 2분의 미만이면 주택이 좀 적대요. 주택은 40평, 상가 사무실은 60평. 그러면 한쪽으로 뭔다고 있습니다. 주택 외. 아주 정확하죠. 여기다 주택의 그러면 안 됩니다. 주택 외에. 자, 주택이 좀 적게 차지하니까 다 상가요. 주택 외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아주 정확하게 맞았어요. 답은 1번. 남번지 질문도 꼭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제 193번에서 이제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인데 여기도 옳은 것은 뭘까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정말 이런 문제 21일에 나왔던 문제인데 아주 괜찮았었고, 교환의 경우는 교환 대상 중개사물 중에서 평균 가액을 그럼 2억 3억 그러면 거기다가 여기서 합하고 2로 나누고 거기다가 안 떨어지면 소수점 나오겠네. 입니다. 평균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뭐 적은 평균 그 다음 높은 막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각각도 나올 거고 그냥 거래금액으로 해서 계산한다. 평균한다고요? 아니다. 이렇게 평균까지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었다면 뭐 평균입니다. 뭐 개론이니 그럴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높은 거 하나면 되지 뭔 평균이역입니다. 적은 또 X고 각각은 더 X고입니다. 두 번 하라고는 안 할 거요. 게임단. 그 다음 이제 2번 보시니까 동일 세 번 나왔네.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일한 당사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 동일 세 번은 정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임대차. 자선사업 하시겠네. 집에서 쫓겨나겠네. 임대차 계약에 관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계산한다. 거래금액을 임대차입니까? 아니요. 뭐라고요? 매매. 매매 하나가 크게 나오니까 그거 하나 받았으면 소원 풀었지. 그러니까 임대차 받지 말라고 했더니 뭐 임대차 역입니다. 이렇게 받아도 되겠지만은 바보입니다. 자선사업하고 계십니다. 월세는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 외인데, 주택입니다. 주택 외의 중개사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딱 여기까지 보고 나면 내가 지금 뭐 보고 있니? 주택 외에, 주택 외. 크게 동그라미 해놔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럼 박스가 있어갖고 0.6, 0.5,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 외는 뭐라고요? 0.9 내에서 협의이다.
여러 문장이 많이 당한다. 알고 당한다. 눈뜨고 당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자, 4번 볼까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거리 금액 1,000분의 9, 맞죠?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그러니까 곱하기 위해서 해야 이제 중개보수가 나오고, 그리고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사가 협의하여 결정을 한다. 그죠?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여기는 맞았죠? 그래서 이제 주택 외니까, 자, 여, 저 끝에 이제 바로 서로 협의해서 받는다. 정확하게 맞았네요. 영종군 내에서 협의해서 받아. 게임다. 근데 5번에 주택의 임대차인데 주택의 임대차 0.9 받으면 교도소 가요. 주택의 임대차의 경우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를 그럼 0.9입니다. 0.9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늘 두 쪽 놔도 최대가 얼마다? 0.8이다. 1,000분의 8이다. 라고 해야지 주택 임대차가 어떻게 0.9요? 주택에 매매하고 교환이 걸어갔지.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보수 계산 194번하고 195번 요놈 두 개만 하고 한번 오늘 한번 끝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194번 요런 거 아주 괜찮아 보니까 한번 잘 보실까요? 하여튼 동일 세 번 이런 것들은 또 나올 수가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YC에 중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업공사 A의 중개로 매도인 각과 그냥 매수인 을간의 X 주택을 2억에 매매를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을이, 그 다음에 임차인 누구한테요? 병에게. 요걸 한번 잘 보시라는 겁니다. 임차인이 누구요? 병이 5억입니다. 매도인은 매매 계약은 가불이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을병이고, 요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 세 번이요? 아니요. 요런 소리였습니다. 지금 임대차인, 임차인이 병이라는 거, 그것만 벌써 답이 나왔는데, 그입니다. 그리고 X주택을 보증금 3천만 원의 월세에 20만 원의 임대를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가, 그럼 우리 개업이 A인데, 우리에게 곱하기는 하지 말아라, 그입니다.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액은 얼마인가요? 지금 여기는 동일 세 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먼저 나왔는데 동일로 딱 계산해갖고 80만원 맞죠? 해갖고 막 다 좋다고 제가 1번에다가 거기 10중8구 여기다가 답을 콕 찍어갖고 아주 그냥 다 맞았냐고 좋아하셨는데 일부 그냥 환호성은 딴 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답은 몇 번일까요?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야, 여기는 금액 간단하죠. 2억. 그럼 2억 그 박스 아래 볼까요? 매매교환 위에 박스고 야, 2억 이상. 이상에서 바로 2억이 나오네요. 그럼 얼마래요? 0.4. 그러니까 20만 원 나왔겠다. 3개 떨어지니까 4만 곱하면 되겠다. 얼마라고요? 80만 원. 이건 그냥 암산으로 된다는 겁니다. 80. 그러니까 저기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저기 80만 원 1번 답이 보이니까 그놈 콕 하고 아주 그냥 다 맞았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저 공포풀로 갔습니다. 여기는 틀렸죠. 게임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가 그 임대차에서도 가불 이랬으면 이제 여기서 끝나고 정말 80만 원 정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동시에 동일 세 번에서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사자 매매계약은 가불인데 임대차는 을병이구만 게임입니다. 을병 그 자리에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매도인은 그냥 떠나고 지집에서 다시 지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떠나고 병이 세를 살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차도 어찌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월 차임에다가 얼마를 곱해봐라? 100. 그럼 동그라미 두 개 더 쳐봐라? 2,000입니다. 2,000만 원? 그러면 그 두 개를 보태니까 얼마입니까? 5,000. 5,000이면 임대차 등의 요율로 와야 되겠네요. 요 놈도 0.4가 되네요. 입니다. 5,000만 원 이상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5,000에다가 0.4를 곱하면 얼마래요? 그러면 3개 떨어지니까 5만 원 나왔겠다. 5,000이. 그리고 4만 곱하면 되겠다. 5,4, 20이다. 입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100만 원. 자, 이건 정말 아주 그냥 암산 정도로 100만 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동일 3번 아니요. 동일 3번이 아닌 게 먼저 나왔대요.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95번 정말 이 문제는 정말 너무 치사할 정도로 문제가 좀 나왔었는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정말 아예 국어를 어떻게 해석을 못해갖고 요놈은 많이 틀렸다는 겁니다. 한번 잘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업공사 갑이 그 다음에 을의 일반주택을 얼마요? 6,000만 원에 매매를 중개했을 경우와 이렇게 매매를 중개하게 되면 얼마 나오겠잖아요. 그랬을 경우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금액만 바꿔서 다시 한번 또 내볼 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매매도 물어보고 싶고 하나 물어보면 못 물어보잖아요. 임대차까지 같이 물어보고 싶어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 27회 때 전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주택을 똑같은 주택을 만약에 보증금 1,500에다가 차임이 30만 원
그리고 계약기간 2년. 2년 아예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저기다 월세에다가 차임에다 곱하기 100원이면 70이니까 의미 없다. 24는 안 곱한다. 옛날에 잠시 그랬었다. 그러니까 자, 임대차를 중개했을 경우를 비교 한번 해보래요. 중개하면 이제 금액이 나오겠잖아요. 그걸 비교를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의 한도의 차이는 얼마냐고. 아주 그냥 문제 뱅뱅 돌려갖고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해석을 못하겠다 해갖고 두 개를 나란히 계산해놓고요. 도대체 뭔 문제요 해갖고 놓고만 째려보시고 20분, 30분 세월력을 다 갔습니다. 이 정도가 좀 치사한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매매를 중개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매매를 중개했을 때 그러면 매매 중개했을 때가 얼마래요? 거기 뭐 금액 아주 쉽게 나오잖아요. 6천. 6천이면은 한번 6천만원의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매매 5천만원 이상에서 2억 미만에 얼마가 된다고요? 0.5.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매매를 중개했을 때 190, 여기는 195번인데 매매를 중개했을 때 뭐 이거 어렵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6천만원이니까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6천만원 나왔겠구만. 그리고 여기다 얼마라고요? 0.5%니까 여기 이제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0.5%라고 해서 여기다가 바로 0.5% 곱하고 0.5%니까 자 그러면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두 개하고 떨어지면 똑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뗍시다. 5만 계산하게 됩니다. 1000분의 5가 그래서 편합니다. 3개 떨어졌네. 6, 5, 30이니까 얼마가 나왔다? 그러니까 매매를 중개했을 때는 30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든지 다 계산했어.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임대차. 자, 임대차도 뭐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임대차는 본증금 얼마고? 1500이고. 게임입니다. 1500만 원이고. 그 다음 이제 거기에 이제 차임이 얼마다? 차임이 30이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30만 원 했을 때 곱해보니까 3천 나왔네. 보태보니까 4500 나왔네. 그러면 100 가면 교도소 가겠네. 게임입니다. 그럼 얼마로 낮추라고요? 개수를 낮추고죠. 70으로. 자, 백아님은 70인데 100 하면 안 돼. 초과보수로 여대로 가면 교도소 확보낼 거예요. 그럽니다. 70으로. 5천만 원. 거리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니까 5천 미만의 개수는 얼마다? 70이다. 게임입니다. 37에 그럼 얼마요? 21. 뭐 여기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5천 미만은 바로 37에 21, 2100, 2100입니다. 3000보다 조금 더 적게 받아라 라고 하게 되면 2100만원 이렇게 2100만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바로 환산금액. 그러면 두 개를 합쳐보세요. 얼마다? 3600. 3600이 나왔습니다. 3600. 그리고 연원도 요율은 얼마다? 0.5다 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600만 원 나왔고요. 그리고 연원도 뭐 요율은 그냥 똑같습니다. 5천만 원 위반은 0.5%니까 합니다. 세 개 떨어지겠네. 퍼센트하고 0. 둘이 나란히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1000분의 5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5만 계산하면 될 건데 5, 6, 30. 그러니까 여기도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3 올라갔네. 5, 3, 15니까 18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매를 중개했을 때는 얼마고? 30이고. 그리고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 얼마고? 18만 원. 근데 매매와 그리고 임대차를 비교를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그 차이가, 그러니까 차이란 소리가 요걸 빼봐라. 매매 금액에서 18만 원 매매 이제 여기서 이제 임대차 금액을 빼면 그 차이가 얼마가 나냐고. 차이가 얼마가 나요? 12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그냥 뱅뱅 돌려놓고 해석을 못해서 이거 계산 두 개 다 했다고 합니다. 다 했는데 도대체 뭔 소리 하고 있냐고. 두 개 매매와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 그 차이가 얼마가 나냐고 빼봐봐 하고 합니다. 차이가. 여기다 합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48만원 이겠지. 여기는 얼마라고요? 12만원. 12만원 차이 나오구만. 매매 중개했을 때 30이고 임대차 중개했을 때는 18만원이니까 그 두 개 금액의 차이는 12만원 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 엄청 어려운 막 국어를, 지금 막 뭐 국어 시간도 아니고, 국어 못 하신 분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문제 같지도 않은 거 내놓고 그냥 여기도 골탕 엄청 내먹겠다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다? 3번. 연원이 바로 정답이었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실비도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뒤에도 조금 한 반 정도 남았고,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갖고, 다음 주에도 약간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